파리올림픽이요? 뭐 올림픽 이제 세 번째인 것만큼 집중하는 게좀 남다른 것 같고요. 이번 또 올림픽이 재밌게 이제 지금처럼 또 밖에서 요즘에 좀 재밌게 다시 훈련하고 있거든요. 뭐 부상도 없고 해서 좋아하는 이제 이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올림픽 좀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출전권 딴 상태이고 또 이제 올림픽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그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또 기분 좋게 이제 완벽하게 실내 시즌을 제가 만족할 정도로는 끝나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계획대로는 흘러갔던 것 같아요. 첫 시합의 목표는 2m 37이었고 그 37을 이제 넘는 게 목표였는데 또 아쉽게도 37을 못 넘었지만 엄청 그동안의 30을 한 20번, 30번 정도 도전하면서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. 또 아웃도어 가면 넘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또 그래서 그 다음 시합 때 반스카 뛸때 37을 좀 넘을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더 강해서 뛰었는데 또 아쉽게 못 넘었지만 그 시간이 좀 끝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후스톱 패치 뛰고 반스카까지는 이틀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어요.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37을 도전을 했고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좀 메시지가 왔었거든요, 저한테는. 근데 아쉽게도 끝나고 나서 좀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좀 그런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. 많이 뛰어본 걸로 이제 좀 만족스럽고 2m 37에 대한 생각, 이게 넘었던 그 자세, 그런 분위기,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라는 걸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아웃도어에서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이번에 이제 실내 대회 끝나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제 것만 하자라는 걸더 강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남을 더 신경 안 쓰고 제거 하다 보면은 30, 뭐 7, 8, 9, 40까지 뛸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. 그걸 이제 밀고 나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아웃도어 좀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국내 대회에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5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스피드를 올리는 바로 올려서 시합을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찾다가 조금 새로운 환경을 가는 걸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이제 훈련 도중에 좀 컨디션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상황에 맞춰서 시합을 뛸것 같아요. 꾸준히 훈련을 해서 기분 좋은 상황이 더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몸무게는 좀 유지하면서 작년 전국체전 이후로 뛰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빨리 뛰고 싶기도 하고 부상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. 올림픽 시즌인 것만큼 부상 없이 마지막 8월 말에 올림픽 결승 잘 마무리하고 휴식을 좀 취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절대 놓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파리 올림픽에서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지 않을까요? 부담 없고요. 무조건 딸 겁니다. 전 무조건 딸 거예요. 준비 진짜 열심히 해서 후회 없이 준비한 것만큼 진짜 끝까지 살아남아서 올림픽 메달 꼭 가져올 거고요. 진짜 어떻게 무슨 제가 원하는 기술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메달 그냥 갖고 오고 싶어요. 좀 캠프 가서 잘 해서 국내 뭐 선발전 제 기록 깰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 거고요. 빈틈 없이 준비해서 올림픽 전에 제 기록 깨가지고 올림픽 나가서 좀 메달 딸수 있게 만들어 오는 게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. 올림픽까지는 뭐 계속 앞만 보고 가는 입장이라 누구 신경 쓸 열흘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진우라는 후배가 생겼고 또 같은 팀에 왔기 때문에 올림픽까지는 잘 저만 이제 좀 에너지 원래 쌓고 저좀 올림픽 잘 뛰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2028년 LA 올림픽까지는 뛰고 싶고요.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.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다라고 못하는 건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. 잘한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꼭 메달 따고 올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좋은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요? 또 간절하게 됐고 시간이 이제 금방 이제 다가와서 한 2m 35 이상부터 기록은 조금 이제 환경이 조금 맞아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. 그날이 오는 날만 이제 뭐 그날이 되면은 딱 그날 이제 어떤 느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준비만 됐으면은 그날 이제 날씨에 따라서 트랙 컨디션에 따라서 제몸 상태에 따라서 기록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 시합 내가 무조건 뛸 거야 이것보다는 그냥 항상 준비된 몸 상태로 모든 시합 이제 올림픽까지 뛸것 같아요. 올림픽에 집착을 해서 올림픽에 대한 이제 불이 활활 벌써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제가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이제 다 같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기자분들께서 다 웃을 수 있게 제가 확실히 준비해서 올림픽을 잘뛸수 있게 할 거거든요. 달리면 되는 거고
제가 원하는 자세를 좀 수정해야 되면 그거에 대한 그 운동할 때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고 집중하면 되는 거라서요. 그때만 신경 많이 쓰고 시합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는 거. 보시는 분들이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뭐 잘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항상 모든 분들이 걱정이 많아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하잖아요. 누우면 잡니다. 머리만 대면 잡니다. 시차정 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버티고 누우면 자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. 발휘해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걸 걸었습니다.